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언더스탠딩 7시 40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진짜 재밌는 거. 네. 저희가 뭐 항상 재밌긴 합니다만. 딸기, 딸기. 네, 오늘은 진짜 재밌는 걸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딸기 이야기. 딸기 이야기. 저희가 그 딸기 이야기를 하려고 농업에 진짜 진심인 우리 행복자산관리. 행복 원래 자산 뭐 재테크 전문이시지만 사실은 농업인의 꿈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 한번 제가 농지연금 나눌 때 네. 농업인으로서는 어쨌든 5년의 경력이 있어야 되고. 그 경력을 쌓아야 나중에 농지가 있어도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런 말씀 드렸는데 네. 이 오늘 딸기 얘기지만은 사실 이 귀농과 관련된 우리나라 농업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라서 미리 한번 들어보시면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도움 많이 되실 거고 또 생각이 없으신 분들도 네. 뭐 이참에 이 피곤한 일상에서 어떤 그렇습니다. 루틴한 거에서 좀 탈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오늘 정말 딸기딸기한 방송 네. 딸기한 방송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오늘은 원래 이분들이 게다가 오늘 정말 특이한 게 국내 IT 기업에 대기업에 다니시다가 귀농하신 분들이어서 네. 또 우리 농업에서 뭔가 이 IT를 접목한 사례들이 어떤 게 있는지 실제로 농업 귀농하셔서 농사를 짓는데 어려운 점은 없는지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딸기는 뭐가 맛있는 건지 그렇죠. 그런 것들 여쭤보겠습니다. 딸기 고르는 방법 괜찮다. 요즘 딸기철이어서 네. 진짜 바쁘셨는데 네. 그래서 굿파머스 그룹의 박홍희 대표님, 곽영미 실장님을 두 부부 농부님들을 네. 모시겠습니다. 크, 재밌겠죠? 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 방송 들어왔는데 뭘 드시고 계십니까 지금? 아 이거 네, 이거 뭐 여기 단백질러? 네. 아 우리 여기 광고하는 광고주님이죠. 여기 광고 주셔가지고 예, 맛있네요 이거. 맛있습니까? 미숫가루 갖고 물에 타 먹었는데 되게 고소한데요? 아. 근데 제가 이걸 왜 마시냐면 저 다이어트 중이잖아요. 네. 아침만 먹고 안 먹습니다. 그리고 점심 저녁 굶는데 네. 보니까 이거 단백질 32g이나 들어가지고 아 이거 무슨 광고 같다. 괜찮습니다. 우리 광고주니까 광고해도 돼. 네. 대놓고 광고해도 됩니다. 이게 이런 거에 32g이나 들으려면 예. 계란을 몇 개를 먹어야 돼. 아, 네. 근데 알겠습니다. 네. 맛있네요. 이거 미숫가루 네. 물 타 먹어도. 여기 단백질로 이게 뭐 자사몰에서 사시면 할인 쿠폰도 드린다고 하니까 아니 얼마예요? 가격은 모르세요? 한 병에 네. 3,000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단체로 사면 조금 쌀 겁니다. 많이 사면요? 네. 이렇게 박스로 오면 좀 더 싸고 뭐 거기서 또 할인이 된다? 네. 그러면 식사 대용으로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오늘은 딸기 얘기 그만 네. 여기까지. 아 죄송합니다. 네. 네, 매우 자연스러웠고. 예,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굿파머스 그룹의 박홍희 대표님, 곽영미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근데 오늘 원래 제가 대본을 받을 때는 네. 박홍희 대표님만 오신다고 네. 들었는데 네. 옆에 계시다가 지금 따라 들어오신 거지 지금 급하게. 공변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아, 네. 네. 아무런 이제 출연 제의는 여기서 받으신 거죠? 바로 방금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밭에서 일하다가 지금. 밭에서. 네, 시츄에이션인데요, 완전히. 전혀 근데 밭에서 일하다 오신 것 같진 않고 예. 옷이. 그 빨간 옷이 그건가요? 네, 저희 이제 농장에서 일할 때 직원들이 같이 작업복 겸 네. 유니폼으로 이렇게 예. 입고 있는 예. 옷입니다. 네. 미리 말씀을 드렸으면 아마 두 분이서 맞춰서 그러게요. 그렇죠. 네. 아, 화장이라도 좀 더 하고 채팅창에서 출연료 주나요? 드려야죠. 여러분 예. 아시잖아요. 예. 제가 왜 안 나온지. 저희가 뭐 돈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듣기로는 두 네. 분이서 원래는 IT 회사에 다니시다가 네네. 귀농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어디 다니셨습니까? 저는 LG 전자에서 여기 여의도에 있는 LG 전자. 네, 맞습니다. 바로 예. 요 옆에 있는 건물입니다. 예. 네. 와. LG 전자에서 스마트 TV 상품 기획하고 그리고 운영 업무 이런 것들을 좀 했었고요. 예. LG 전자를 이제 다니기 전에는 KTF에서 그때도 역시 뭐 콘텐츠 기획이라든지 신사업 기획, 해외 사업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뭐 얼추 IT 기업에서만 한 2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했었네요. 예. 네, 그리고 2013년도에 제가 상주로 농사를 지으러 귀농을 했습니다. 하셨고 딱 10년 전에. 네. 오. 실장님도? 네, 저는
1996년도에 삼성전자에 입사를 해서요. 삼성전자요? 네, 2015년까지 일하다가 나왔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네, 저는 이제 사업기획 쪽 했었고요. 하면서 예. 이제 뭐 테크니컬 라이팅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해외 마케팅 쪽 하면서 주로 그때는 전시 담당했어요. 네, 통신 쪽이었기 때문에 5G 정도까지 하고 나왔었습니다. 와. 아니 근데 삼성전자, PS 이런 거 많이 받으셨겠네요 예전에. 예, 연봉은 상당히 높은 편이었죠. 더군다나 남편 같은 경우에는 LG전자에서 30대 예. 부장이었었고요. 저만 하더라도 예, 이제 회사에서 MBA를 보내줘서 MBA도 갔다 오고 그래서 둘 다 연봉은 높은 편이었습니다. 매우. 그 공개되시나요? 혹시 왜냐하면 얼마의 연봉을 포기하고 사실은 전업을 하신 귀농을 하신 거잖아요. 그때 우리 이제 둘이가 벌던 10년 전이었으니까요. 10년 전, 그때 예. 기준으로 한 2억 원은 되지 않았을까요? 아, 10년 전에. 네. 야, 연봉인데 아내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벌었었습니다. 네. 연봉 기준인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워낙에 네. 베이비시터한테 들어가는 돈이라든지 예. 쓰는 돈이 또 워낙 많았어요. 아, 직접 아이를 돌보지 못하시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컸고요. 예. 그래도 그걸 그만둘 결심을 하시네요. 세상에. 보통 결심하신 계기가 뭔가요? 귀농을 해야 되겠다. 뭐 사실은 이제 지금 귀농하고 나서 이제 굉장히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변한 건데요. 네. 그때는 사실은 주말도 없었고 일에 몰두해야 되는 시기였고 굉장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기도 했었고요. 저희가 딱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삶을 조금 이제 탈피해보고자 네. 농장으로 이제 농사지으러 내려갔는데 예. 또 다른 어려움이 역시 또 있더라고요. 있기는 한데 사실은 이제 삶의 방식이 조금 바뀌었다고 보면 되는 건데요. 예. 농사를 짓는 지금은 주말도 역시 없어요. 없고 오히려 더 휴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 예. 작물이 사람의 라이프 사이클대로 자라주는 건 아니니까 그쵸. 어찌됐든 작물을 돌봐야 되고 제가 예. 생산활동을 계속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예. 주말이라든지 휴일이라든지 명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어졌는데 네. 다만 어쨌든 해가 지면 일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농사는? 아. 네, 그러니까 저녁이 이제 돌아왔죠. 예. 휴일은 없고 주말은 없지만 저녁이 있는 삶으로 저희가 회복이 됐죠. 네. 그래도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해도 소득이라는 건 사실 현실적인 거니까 네. 물론 이제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뭐 차이가 어떻게 난지는 모르겠지만 예. 네. 만족스러우신가요? 아이, 솔직히 이 적잖아요. 소득은 많이 적어요. 예전보다 예. 당연히 많이 적는데 네. 그 삶의 만족감 혹은 행복이라는 게 예. 돈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돈이 차원에서 많이 없어봐서 질문이 저렴해 질문이. 아니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내려가게 된 이유가 사실은 예. 그런 것도 있어요. 둘 다 직장인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이제 40을 바라보던 나이였고 예. 그러다 보니까 길이 이제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계속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임원이 되느냐, 이제 별을 다느냐, 예. 혹은 이제 부장으로 끝나느냐. 근데 임원을 달 것 같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가정을 포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예. 가정을 포기해야겠다요? 예. 그러니까는 거의 가족을 돌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워낙에 바쁘니까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칼퇴 이런 거 없었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부장으로 끝나면 어떠냐라고 네. 했었을 때 그러면은 50 정도 넘어가면 또 그 다음 인생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늦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그럼 우리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었고요. 예. 그래서 너무 늦기 전에 그러면은 제2의 인생을 빨리 좀 시작을 해야겠다.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가 한 번은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예. 사실 몇 년간 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돌아보던 시기가 있었고 근데 예. 농촌이라는 곳이 생각보다 삶의 터전으로 나쁘지 않다. 혹 농업이 비즈니스적으로 나쁘지 않겠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때만 하더라도 큰 꿈은 아니었고요. 소소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예.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준비 기간만 한 2, 3년 정도 그리고 농사를 지으러 내려가면서 사실 저희는 브랜드부터 만들고 내려갔거든요. 예. 전략적이시네요. 예, 마케팅 하셨다. 마케팅. 예, 준비를 많이 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시겠지만 먼저 내려가고 저는 뒤에서 이제 백업하면서 기다리던 시간도 있었고요. 아, 그래서 10년 전에 그만두시고 2015년까지니까 한 뭐 8년 전에 그만두시고 이렇게 대표님이 네, 한번 가서 땅도 네. 파보고 네, 한번, 맞습니다. 한번 농사 한번 해보고 네. 야, 1년 만에 포기할지 안 할지 한번 네. 테스트해보자. 네, 그렇습니다.
왜? 사실은 예. 이제 뭐 이 저는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꾸준히 한 마흔이 넘어가면 결국은 내 비즈니스 내가 예. 주인이 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해왔었고요. 네. 예. 직장 생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여러 업무들을 이렇게 순환적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사실은 제가 홀로서기 할 수 있는 준비를 했었죠. 월급까지 주면서 저를 훈련시켜주는 훌륭한 사관학교죠. 사실은 직장이라는 게. 저는 뭐 그런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 자녀가 있으셨나요? 그 네. 몇 명? 그때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둘입니다만은. 우리 큰 아이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 시점에 저희가 온 가족이 다 같이 상주로 귀농을 했습니다. 네. 그런 결심이 되나? 되게 궁금한 게 많아지는데 예를 들면 직장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말씀하셨던 그런 스트레스는 비슷하게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네. 이제 그런 경우에 내가 뭐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을 텐데 네. 그 중에서 굳이 농업을 선택한 그러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도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예. 사회가 점점 테크가 발달을 하고 우리 도시 그다음에 우리 사회의 색깔은 점점 그레이로 변해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럴수록 저는 그린의 가치가 더 빛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농업이 그때까지는 조금 제대로 어떤 뭐 대우를 받지 못하는 뭐 후진적이고 이렇게 좀 그런 업종이었지만 예. 향후에는 이게 결국은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 도시민들한테 휴식 공간과 휴양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미래 산업으로도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제 창업 아이템으로 훌륭하다라는 농업을,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농업 창업이네요. 네. 그러면 지금 딱 창농이죠. 창농. 창농. 아, 창농. 어떤 것을 어떤 농업? 농업. 아, 이거 농업을 뭐라 그래야 되죠? 많이 있잖아요. 네. 벼를 벼농사도 있고. 네. 뭐 배추 농사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래 맞아요. 벼농사가 제일 쉽다고 이거 죄송합니다. 농민분들이 들으면 그렇죠. 뭐,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중에 네. 상대적으로 벼농사가 기계화도 잘 돼 있고 좀 쉽다는 네. 얘기를 네. 얼핏 들었는데 네. 우리 딸기 농업이라고 하면 이제 예. 시설 원예로 분류를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식량 자원을 생산하는 뭐 수도작, 벼농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밸류 부가 가치가 올라가는 것들이 이제 과수 농업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과수 농업에 그거보다는 조금 더 생산성이나 매출이 올라가는 것이 이제 결국은 시설 원예가 되는데 시설 원예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농촌 지역에 가서 보시는 비닐하우스 예. 혹은 뭐 유리온실 이런 데서 이제 작물을 재배하는 게 시설 원예죠. 예,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뭐 참외, 수박, 오이 지금 우리 과채류 네. 혹은 채소류들은 대부분 이제 노지 재배가 없어졌죠. 노지라는 거는 일반 아무런 시설이 없이 바깥에 개방적으로 농업하는 건데 네. 예, 그런 것들은 없어졌고 공장에서 짓는 시스템. 네, 그렇죠. 이제 지금은 하우스 안으로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시설 원예라고 얘기를 하고 아까 귀농 이제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은 귀농하는 분이나 귀촌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농업을 접해서 할 수 있는 농사라는 게 네. 사실은 시설 원예를 할 수밖에 없죠. 아, 그럴 그러니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네. 기본적으로 벼농사를 하려면 적어도 한 2만 평, 3만 평 정도는 되는 땅이 있어야 한 가구가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건데 네. 귀농 귀촌인 입장에서 그런 땅을 구할 수가 절대 없죠. 예,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로망, 뭐 난 과수원을 하고 싶어. 이랬을 때 과수 농업은 또 그것도 한 3,000평, 5,000평 정도는 돼야 한 가구가 예. 먹고 살 수 있는 규모가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땅을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과수는 묘목을 심어서 경제성 있는 작물이 될 때까지 4년 내지 5년 정도가 걸리니까 그 기간 동안을 감내할 수가 없죠. 우리 귀농귀촌인들은.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갖고 있는 사회적 경험이나 지식체계나 혹은 자본력 예. 어느 정도 기존의 농촌에 계시는 분들보다는 다른 업종에서 이제 돈을
좀 자산을 모아서 이렇게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자본을 가지고 시설에 좀 투자를 해서 농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작은 면적에서 매출을 많이 낼 수 있는 농업 형태가 결국 시설 원예다 보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설 원예 중에서도 딸기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도 해보시다가 딸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딸기를 시작을 했고, 귀농을 할 시점에는 체리 같은 남들이 잘 안 하는 특수 장목을 하고 싶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이게 이렇게 내가 접근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판단에서 결국은 당해에 바로 소득이 나올 수 있는 작물 중에서 이렇게 고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빨간 이쁜 색깔을 갖고 있는 딸기 그리고 제가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갖고 있는 인적 자원이나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다른 부가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작목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오이가 아니라 딸기를 하게 된 거죠. 그 말씀 약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딸기가 인적 자원을 어떻게 LG전자하고 딸기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까? 마지막에 내려가 있었을 때 저는 이제 회사 생활 마지막까지 굉장히 열심히 하다가 왔는데요. 물론 마무리를 열심히 한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나중에 다 저희 고객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적 자산이란 결국 인적 네트워크인데 저희는 도시에 저희 딸기 혹은 딸기 가공품을 팔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떤 작물에 가장 활용하기 좋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분들한테 오이를 파는 건 한계가 있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렇지. 근데 딸기는 좀 더 접근이 좀 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측면이 있었어요. 그건 말 되네요. 그리고 이제 딸기 같은 경우는 체험 농장 같은 것들을 실제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딸기 따로들 가보셨죠? 야, 그 말 된다. 말 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다른 사업 영역으로 확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니까 저희는 딸기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까 농지 농 뭐 2만 평, 3만 평 병사는 뭐 그 외에도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하다는데 딸기는 조그만 땅에서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조그만 땅에서 해도 열리긴 하겠지만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로 시작을 하셨고 저희가 처음부터 뭐 이렇게 대단한 규모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거는 아니었고요. 처음에 내려가서는 1,000평의 땅을 임대를 받아서 말하자면 지금 표현으로는 소작농이죠. 임대를 받아서 저희가 시설을 올려서 농사를 짓는 그런 정도의 규모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10년이 지났으니까 얼추 이제 농업계에서 꽤 이렇게 자리를 잡은 상황이어서 사실은 지금은 이제 재배 면적 저희 농장의 면적이 12,000평 정도 됩니다. 12,000평이요? 네. 그래서 그 땅을 다 사신 거고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땅을 다 살 그러면 제가 재벌이죠. 일부 임대받은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이제 농사를 짓는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농업 법인체를 설립을 해서 법인의 소유로 갖고 있는 땅들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 자산과 법인이 운영하는 자산은 분리가 돼야 되는 거니까요. 당연히. 그래도 어차피 그 법인도 대표님 거잖아요. 아, 뭐 그렇기는 하죠. 제가 대주주이기는 합니다. 그 땅이 일부 빼놓고는 다 은행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천천히 우리 아파트 합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대출 받아서 많이 하니까. 그러면 이런 시설 작물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하우스도 짓고 뭐 이렇게 하는 그 농사가 다른 농사에 비해서 이익률이 높습니까? 왜냐하면 왜 이걸 여쭤보냐면 아무래도 뭐 시설을 투자하려면 돈도 좀 들어갈 테고 뭐 이런저런 돈 들어갈 게 많, 뭐 땅은 좀 적게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게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게 좋은 선택일까? 그런 생각 제가 워낙 농업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는 있는데 우리 농업 현실을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은 벼농사는 평당 나올 수 있는 매출액이 한 3천 원 정도를 봅니다. 평당 3천 원? 1년에요? 네. 1년에 3천 원. 그리고 어느 정도 밭작물 같은 것들 이렇게 고추 농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평당 한 만 원. 그리고 우리가 포도, 사과, 배 이런 과수농업을 하면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를 봅니다. 매출이. 그러면
단순히 계산해 보시면 두 분은 빠르신 분이니까 예. 만평을 하면 뭐 5억 원이고 예. 예를 들고 근데 만평을 과수원을 하는 농가들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들은 예. 우리나라는 되게 그보다 소농 체제이기 때문에 아. 뭐 보통 과수원 한 1,000평에서 한 3,000평 정도니까 연소득이 1억이 안 되죠 보통 예. 예, 매출이 예. 그래서 우리가 농민들 중에 뭐 억대 농부에서 기사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 그게? 네. 거기에서 이제 오해를 하시지 말아야 되는 게 그건 매출이고 매출이라는 거죠. 예, 우리가 월급 받는 직장인들이 받는 연봉하고는 다른 개념의 예. 원가를 제하기 전에 그냥 매출이니까 그런데 그 매출 기준으로 하더라도 전체 농민 중에 억대 소득을 달성하는 농부들이 그만큼 드물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농업이 사실은 힘든 상황이고 딸기 예를 뭐 들자면 평균 전국에 우리나라의 딸기 농가 농부의 숫자가 한 9천 농가 정도가 됩니다. 예. 9천 농가들의 평균치가 한 평당 8만 원 정도. 꽤 높네요. 그래도 딸기는 네. 매우 높네요. 왜냐하면 시설 투자비가 결국은 들어가는 거고요. 아. 예, 우리가 흔히 농업에서 가장 현금을 많이 만지는 부자들은 누구냐 하면 결국 축산하시는 분들인데 아.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의 또 고충이 있죠. 아. 왜냐하면 적어도 소를 뭐 한 몇백 두 정도 키운다라고 예. 하면 시설 투자비만 수십억 단위가 들어갑니다. 아. 네, 결국은 송아지 사오고 뭐 하고. 네, 그러니까 투자비가 많이 드는 사업은 매출의 규모는 크지만 또 예. 리스크의 폭도 큰 것이고 네. 예. 경영상의 리스크가 많은 거죠. 축산하시는 분들은 잘못 한번 이렇게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돌게 되면 아. 결국은 쌓아놓은 자산들을 다 날리는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변홍사가 그런 면에서는 매출이 작지만 노동력도 가장 덜 들고 아. 예, 그다음에 투자비도 안 드니까 괜찮은 거고 그 대신에 그 변홍사를 하려면 규모가 굉장히 커야 되는 거죠. 네. 2만 평, 4만 평 정도는 해야 한 가구가 어느 정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끼리는 뭐 우스갯소리로 뭐 어떤 농사를 짓든 결국 농민들이 손에 쥘 수 있는 소득은 똑같다. 한계가 똑같다. 결국은. 아. 네. 그 아까 땅은 빌린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시설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시설도 빌리나요? 그러니까 어떤 시설이라고 하면 하우스? 네네. 유리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네. 그 비쌉니까? 아 비닐하우스를 짓는데? 네. 우리가 이제 비닐하우스를 보통 나눌 때는 예. 단독 비닐하우스, 연동 비닐하우스, 혹은 그거보다 좀 업그레이드 개념. 된 개념인 뭐 유리온실 이렇게 예. 있는데요. 예. 단독 비닐하우스는 터널이 그냥 하나가 분리형으로 이렇게 쭉 길게 돼 있는 거. 그게 단독입니다. 네. 예. 연동 비닐하우스는 터널이 비닐하우스가 붙어 있는 겁니다. 가끔 아~ 농촌에 이렇게 가다 보면 되게 큰 비닐하우스가 보일 겁니다. 아~ 그러면 보면 지붕이 이렇게 예, 붙어 있고요. 예, 예, 예. 안쪽이 확 트여 있습니다. 넓은 채고 같이.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연동, 붙어 있다고 해서 연동 비닐하우스라고 그러고요. 아~ 그거보다 조금 더 시설이 발전된 형태가 이제 유리. 지금처럼 유리온실. 지금 예, 유리온실도 하고 계신 거고요. 일부는 유리온실이고 일부는 또 비닐하우스고 이렇게 저는 이제 복합적으로 다 같이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차이가 뭡니까? 단독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기준으로는 한 뭐 시설 투자비가 한 평당 30만 원, 35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봐야 되고요. 연동 비닐하우스는 한 5-60만 원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유리는요? 네, 유리는 한 120만 원 정도가 들어갈 겁니다. 평당. 아까 제 딸기는 평당 한 5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8만 원. 8만 원. 상위 한 선도 농가들은 한 10에서 12만 원 정도 매출을 하기도 하고요. 와. 저희 같은 경우는 생산성이 평당 한 20만 원 정도까지 갔었고. 그래도 120만 원 평당 120만 원 시설 투자비를 회수하려면 그러니까요. 원가만 회수하려고 해도 그 몇 년을 딸기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농부도 이게 일종의 저는 뭐 사실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어디 가서 농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자영업이다. 왜냐하면 전기 기술자부터 트럭 운전 기사부터 뭐 재배원부터 예. 뭐 용접공부터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거 예. 누가 해줄 수 있는 농촌에 그런 노동 인력이 없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요. 작물 재배까지 다 해야 되는 거고 예. 그 뒷단에 유통 판매까지 다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농부의 삶이기 때문에 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초라한, 가장 초라한 자영업이다 결국은. 네. 왜냐하면 우리 지금 프랜차이즈 편의점이나 빵집이나 커피 카페 프랜차이즈 같은 걸 하면 그래도 대기업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의 힘이라도 있죠. 그렇죠. 근데 농부는 A부터 Z까지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네. 그래서 아, 이게 농촌에 내려가서 사실 겪은 현실은 쉬운 것만은 아니다. 삶의 방식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와, 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도시에 계시는 분들이 갖고 계시는 잘못된 환상 네. 오망만 가지고 접근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야. 처음부터 유리온실로 하신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우스, 것처럼 단동으로. 천평에서 단독 비닐하우스 다섯 동으로 농사를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한 3, 4년 뒤에 연동 비닐하우스를 또 확장을 해서 2,700평 정도의 규모에서 비닐하우스 농사를 한 8년 정도를 지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딸기 농사로 아, 최고의 생산성을 내가 이제 달성을 했으니까 이제 규모를 좀 늘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유리온실을 이제 착공을 해서 유리온실을 완공한 지는 지금 이제 2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네. 유리온실에서 나온 딸기는 네. 비쌉니까? 많이요. 맛있습니까? 많이 열린다.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근데 단위 명적당 생산량이 많은 것이죠. 왜 그래요? 일단은 일단 투자비가 사실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예. 투자비를 투입을 해서 내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온갖 방법을 저는 다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방식의 여러 가지들을 좀 도입을 했고 예를 들면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딸기 농사를 지을 때 우리가 보통 배드 시설, 딸기를 심는 이런 배드 시설을 땅에다가 박아서 이렇게 파이프로 박아서 이렇게 하는데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천장에 매달아놓은 것. 뭘요? 딸기를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고랑이 있고 이랑이 있잖아요. 예, 예. 보통 밭을 하면 이렇게 예.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복도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걸 이제 저희는 이제 행잉 배드라고 하는데 이걸 매달아 놓으면은요 복도에다가도 딸기를 심는 거죠. 그리고 일을 할 때는 얘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사실 네덜란드 같은 데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해오던 방식이긴 한데 그게 되려면은 프레임이 굉장히 튼튼해야 되고 설계부터 사실은 네, 예. 고려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행잉을 생각을 해서 프레임을 맞춰서 지었고요. 아. 다음에 우리 여기 사진 저희가 준비해 놨습니다. 화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화분을 거치하는 거터 같은 경우도 오. 저희가 이제 업체랑 같이 다 설계를 해서 그렇게 해서 와. 만들었죠. 한번 보죠. 예, 화면 나오는 동안 그게 결국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와. 이야. 네, 저게 이제 저희 유리온실에서 딸기를 재배하는 방식이고요. 와. 겉터가 저렇게 쭉 있고 사람이 작업하는 공간이 필요할 때는 한쪽 겉터는 올리고 한 줄은 내리고. 아, 저게 오락내락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와.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제가 방제 작업을 하고 있죠. 예. 한쪽 겉터는 올라가 있고 한쪽 겉터는 이렇게 내려와 있고 그렇게 해서 공간을 확보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의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할 때에 비해서는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두 배가 심어지는 거죠. 저걸 2층으로 하는 건 불가능. 그렇게는 조금 어렵습니다. 딸기의 경우는 네. 일조량이 굉장히 중요한 작물이어서 예. 우리가 지금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예. 실제로 식물 공장 형태로 완전히 폐쇄된 실내 환경에서 재배하는 작목들도 네, 있는데요. 네. 예. 딸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작목입니다. 요즘에 보면 네. 그냥 햇볕이 아니라 네. LED로 해가지고 태양광과 네. 비슷한 걸 조사해서 네. 그걸로 수확을 하던데 딸기는 그게 불가능해요? 네. 불가능하지는 않고 네. 어찌됐든 가능은 한데 네. 결국은 경제성의 문제죠. 그렇게 LED 조명, 인공 조명의 비용을 투입을 해서 그만큼의 생산성이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결국 우리가 이제 스마트팜 이라고 했을 때 우리 일반 소비자분들이나 일반인들이 오해하시는 것들이 네. 사실은 뭐 바깥에서 농업 환경에서 재배하는 것들을 실내로 끌고 들어오면 뭐 자동으로 이렇게 시스템의 힘으로 농사가 지어지고 로봇이 막 수확을 해가지고 사람의 일손이 없어지고 이런 것들을 흔히들 상상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렇지 않다고 저는 단연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작목마다 그게 가능한 작목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작목이 있는 겁니다. 가능하지 않은 작목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냐면 자연광, 일조 햇빛이 굉장히 중요한 작목들은 실내로 들어갔을 때 그만큼의 생산성이 안 나오는 거고 그만큼의
비용이 또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는 적용하기가 어렵고요. 가만히 돌아보시면 실내 스마트팜에서 생산되는 작목이 뭔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예. 상추, 쌈, 채소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네. 예.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조량이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복잡한 어떤 재배 기술이 필요한 것들이 아닌 작목들은 그렇게 되는 거고 노지 재배에 비해서 실내로 들어왔을 때 네. 회전율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실내 스마트팜 환경으로 가지고 올 수가 있지만 예. 딸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저 환경에서 1년에 6개월을 생산을 합니다. 예. 1년에 6개월을 생산한다는 건 예. 나머지 6개월은 딸기 농사 못 짓고 그냥 버려둔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지 않고요. 네. 어쨌든 농구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1년 내내 일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수확이 되는 기간이 6개월간 수확이 진행이 된다는 거고 결국은 농업이라는 일은 계속 있는 거죠. 농사라는 예. 것은 예. 계속 있는 거여서 그거는 조금 모종을 키우기도 하고요. 어떤 것입니까? 모종을 키우는 기간도 있고 그래서 모종을 키워서 심어서 딸기가 나오기까지 또 기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클이 얼마나 돼요? 그게 이제 3월 달에 어미모를 심어서 9월 달에 심으니까 15개월 잡기거든요. 그리고 12월 3월 달에 어미 모종을 심어서 예. 딸기 잡효를 6개월간 키워서 예. 딸기 모종이 생산이 되면 그거를 재배동에다가 옮겨 심습니다. 9월 달에. 아~ 네. 그러면 그러니까 또 한 두 달 정도 딸기를 열심히 우리가 가꾸어서 이렇게 키우게 되면 예. 11월 말부터 딸기가 생산이 수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5월 말까지 딸기를 수확을 계속 하는데 매일매일 수확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루에 예, 매일매일의 루틴이 야, 그냥 정해져 있는 겁니다. 얼마나 신기할까? 딸기가 네. 맨날 있어. 가보면 네. 매일 그렇죠. 막 딸기. 봄에는 네. 따면서 갈 때 뒤돌아보면 다시 빨개져 있어요. 아, 신나겠다. 네. 아니, 근데 그게 우와. 그러면 그렇게 한번 심어놓고 수확을 쭉 하면 얘는 그 뭐라 그럴까 소나무처럼 계속 그냥 자라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 네. 수명을 다하고 그냥 죽었는데 5월 달에 이제 작기를 마감을 하고 베어내죠. 원래 단연생 네. 그 초목이긴 한데요. 네. 생산성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개비를 해요. 그래서 예, 3월 달에 한쪽에서 모종을 키우고 한쪽에서 수확을 하다가 이제 5월 달에 베어내고 그다음 모종을 다 키워서 9월 달에 이제 다시 심게 되는 거죠. 아까 이제 스마트팜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아, 짚어주십시오. 스마트팜의 정의에 대해서 좀 많이들 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실내 스마트팜이라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내 스마트팜을 그냥 스마트팜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스마트팜은 그냥 농업에 적용되는 ICT 툴의 총칭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복합 환경 제어 시스템을 스마트팜 시스템 혹은 스마트팜 솔루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환경 제어를 한다는 건 뭐냐면은요. 예, 온도를 조절하고 예, 인풋이 들어가는 건 이제 센서류들이겠죠. 예. 온도, 습도, 뭐 아니면 빗물이라든지 예. 이런 이제 센서류에 인풋이 들어가면은요. 아웃풋은 뭐냐면은 그래서 온도 그 온실의 온도와 습도와 혹은 뭐 이산화탄소량과 이런 걸 맞추기 아하. 위해서 측창이나 천창이나 이런 환경 제어 요소들을 컨트롤하는 시스템. 네. 예, 이거를 이제 ICT 시스템을 복합 환경 제어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예. 보통 그 복합 환경 제어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 온실을 예, 스마트팜 온실이라고 보통은 지칭을 하죠. 사실 스마트팜이라는 게 거의 우리나라에서만 쓰이고요. 예. 해외에서 스마트팜밍이라고 써요. 스마트 농업. 그래서 사실은 노지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실내 스마트팜은 스마트팜 유형 중에 굉장히 큰 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보통 온실에 대해서 보통 스마트팜이 적용됐던 건 온실 예. 환경 제어를 좀 컨트롤을 하기에 쉬운 환경이기 때문에 먼저 적용됐던 거고 최근에는 예. 노지 스마트팜에 대해서도 굉장히 활발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노지에서 어떻게 그거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제어합니까? 스마트 파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에 그 노지에서도요 예. 흙에 이제 산도라든지 아니면은 비료의 비율 그걸 이시라고 하거든요 그런 예. 것들을 측정을 해서 거기에 맞게 비료를 준다던가 그러면 그걸 이제 정밀농업이라고도 하는데 예. 그런 비료를 훨씬 더 덜 줄 수 있겠죠 혹은 국수적으로 물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더 친환경적으로 혹은 좀 더 자원을 덜 활용하면서 더 효과적으로 혹은 좀 더 과학적으로 가는 모든 과학적인 방법을 그냥 스마트 파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마트 농업. 네, 스마트 농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근데 이런 복합 환경 제어 시스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예. ICT 툴이 적용되어 있는 농장을 보통 스마트 팜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단독 하우스 네. 혹은 연동 하우스
유리 온실 혹은 실내 스마트팜도 다 스마트팜이 적용될 수 있는 온실입니다. 실제로 저희는 단독 연동 유리 온실까지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스마트팜이. 그러면 실제로 이게 딸기 농사할 때 막 스마트폰 보시면서 오늘의 네. 습도는 몇 도로 조절해야지. 당연하죠. 그렇게 하십니까? 결국은 농부가 세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신해서 뭐 이렇게 처방도 내려주고 자동으로 제어하고 이런 어떤 환경은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오기는 예. 어렵고요. 예. 결국은 뭐냐하면. 그 운영하는 사람의 역량이 더 중요한 거죠. 예. 예, 그게 결국은 소프트 파워가 돼야 되는 거고 단적으로 아주 제가 이해하시기 쉽게 예를 들어 드리자면 제가 예. 강연 같은 데 주로 쓰는 표현인데 저한테 아무리 좋은 이런 음향 스튜디오 시스템과 예. 믹스 사운드 믹싱 장비를 주더라도 네. 제가 JYP가 될 수는 없다고요. 이게 그 예. JYP한테 그런 좋은 설비와 예. 시설을 갖다 주면 그분은 제가 창출할 수 없는 굉장히 좋은 밸류를 창출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농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스마트팜이라는 것이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수단일 뿐인 것이지 그게 최종 지향점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 똑똑한 농기구 같은 거네요. 아주 똑똑한. 네, 맞습니다. 그런 거를 많이들 지금 보급이 됐다고 봐야 되나요? 아직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씀하셨던 그런 스마트팜 그런 좋은 기술들 네. 그러니까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네. 지금 우리나라 농업에 많이 적용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일단 글로벌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앞서 있는 건 맞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시설원의 농장을 가더라도 자동화 시스템들은 다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예. 뭐 외부에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막 사람이 우리 농부들이 막 천창 말아 올리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벌써 20년 전에 그건 없어졌고요. 네. 예, 비가 오면 자동으로 다 쳐요. 예, 농부가 세팅한 값에 따라서 시설물은 다 움직이게 됩니다. 예.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자동화 온실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런 자동화 온실은 대부분 한 10년 전쯤에 예. 시설원의 농장에는 다 보급이 돼 있는 상태고요. 예. 예. 2세대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이제 네트워크 기능, 우리 통신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가가 돼서 네. 언제 어디서든 내가 조작이나 작동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건데 사실은 일선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농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쓰임새가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부는 하루 종일 작물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멀리서 누가 농장 비우고 그 나가가지고 그 휴대폰으로 만지고 있겠습니까? 그 시간에 일을 하고 있죠. 그럴 때는 좋아요. 왜 밤에 네. 자고 있는데 갑자기 막 바람이 되게 많이 예. 불거나 예. 예. 뭐 갑자기 온도가 떨어졌거나 할 때는 스마트폰으로 바로 이제 온도나 상황들을 볼 수 있으니까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볼 수 있으니까 저희가 네. 뛰어가야지 이제 그 다음에 누워서 아 네. 우리 지금 딸기밭에 지금 너무 춥네. 네. 뭐 이런 거군요. 네. 네. 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아주 이제 최종 단계에서 이제 3세대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네,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인공지능이 어떤 지금 환경 관리의 방법들을 농부들한테 지도를 해주고 자동적으로 처방을 내려줄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은 인공지능의 핵심은 결국은 데이터잖아요. 네, 예.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예. 우리 농업 현장의 어떤 재배 환경 데이터들이 수집할 수 있는 지금 환경이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표님도 데이터를 활용하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아직은? 데이터를 활용을 하죠. 예를 들면 네. 어떤 식으로 하세요? 스마트팜의 이제 가장 큰 효용은 사실 노동력을 줄여주는 부분은 별로 없다고 말씀드렸고 초보 농부를 선도 농가로 갑자기 만들어줄 방법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럼 당신은 왜 스마트팜을 하고 있습니까?라고 예. 했을 때 스마트팜의 가장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효용은 예측 가능한 농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9월 달에 9월 10일 날 제가 딸기를 정식을 하면 네. 지금 정도의 딸기 채세를 가진 모종을 내가 심으면 예. 저는 언제 첫 생산이 시작될지를 9월 달에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게 데이터가 계속 쌓여 있으니까 저한테 지금 이런 정도의 환경에서 그건 대표님 원래 농부들은 야, 예. 이맘때 하면 이때쯤 나와. 그 일반 농부들한테 만약에 스마트팜의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어떤 예. 농부들한테 물어보시면 예. 유통업체가 왔어요. 예. 와가지고 이제 내가 올겨울에 딸기를 수급을 해서 팔아야 돼. 예. 우리 농부님
언제부터 당기 딸기 생산됩니까? 라고 하면 농부들은 뭐라고 하실까요? 뭐 한 11월쯤 와봐. 그래 모르지. 그 올해 가을에 날씨도 봐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네, 그냥 끄떡끄떡 하세요. 네, 올해 날 올해 가을에 날씨가 11월 날씨가 어떨지 네. 알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시설원의 스마트팜 환경이 구축이 돼 있으면 예. 외부 환경 변수에 최대한 영향을 덜 받는 형태로 나는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내가 어떤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범위 맥스치와 미니 최소치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 나는 몇 월 며칠에서 사이에 적어도 딸기가 나올 것이고 어느 정도의 속도로 딸기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고 이게 다 예측이 된다는 거죠. 스마트팜에서 결국 세팅하는 게 뭐냐면은요 현재는 광 온도 습도 그다음에 CO2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뭐 그리고 배양액 요 다섯 가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다섯 가지의 결과값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햇빛을 좀 덜 쬐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햇빛이 너무 강하다. 뭐 햇빛이 뭐 너무 강해서 안 좋을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면 그럴 경우에 이제 아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툴은 차각막을 좀 치자. 위에 스크린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세팅을 해놓는 거죠. 예를 들어서 23도 이상이 되면 차각막을 치세요.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그 환경 조건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아웃풋을 최대한 제가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예측 가능한 농업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이게 왜 농부의 개인의 난리지가 필요하냐면 이 세팅값들이 어떤 수준일 때 가장 작물한테 잘 맞는지를 현재 있는 작물 상황에 가장 맞는지를 아는 거는 본인의 난리지라는 거죠. 그럼 인공지능이 나중에 해줄 거는 뭐냐면은 아, 요 정도 채세일 때는 요 정도 환경 조건을 그렇지. 가지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럴 때는 저는 천창을 몇 도에 닫을 거고요. 천창은 몇 도에 열 것이고요. 이거를 요렇게 세팅하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라는 서지스턴을 해줄 수 있는 게 결국 인공지능인 거거든요. 근데 그게 되려면은 바닥에 기저에 빅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빅데이터를 모을 정도의 아직은 여건은 안 된다. 그래서 아직은 개인기기로 이제 세팅을 해야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 곽 실장님은 MBA 한 걸 총동원해서 지금 MBA는 같이 있으면 이쪽도 하셨어요. 총적으로 지금 투자하고 계시네. 농업이 아니어도 다른 걸 하셨어도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면 스마트팜으로 이런저런 데이터 세팅도 하고 약간 과학적으로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농부들 보다 우리 언니 구파머스 그룹은 이익률이 높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평당 매출액을 한 20만 원 정도를 하니까 일반 농가들에 비해서 한 2배 정도를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시설을 유리온실 형태로 지으면서 또 재식 딸기를 심는 주수를 늘렸기 때문에 생산성이 2배가 되는 거죠. 단순히 계산을 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누가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농업 현장에서 농사를 지어본 경험에 따라서 아, 이 정도의 투자비를 감당을 해낼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시설물의 형태를 개선을 할 것이냐 투자는 어느 정도를 가져가야 이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몇 년간 계속 이렇게 사실 고민을 하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시설 업체에다가 요구를 한 거죠. 그 테크니컬 리콰이어먼트를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대로 납품을 해주 세요라고 해서 한 건데 뭐 저희 뭐 사실은 대부분의 많은 농부들이 이 정도까지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현장 농부로서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기는 한데요. 사실 우리 스마트 농업이라는 게 스마트팜 이런 어떤 솔루션 업체라든지 그 서비스를 개발하는 업체들이 농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사실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방향을 잃고 이렇게 막 헤매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술이 있는 분들은 농업을 모르고 농업을 잘 농부는 나는 딸기는 진짜 잘죠 하는데 이제 기술을 잘 모르고 맞습니다. 뭐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게 이제 우리 국가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과제고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스마트팜이나 이런 것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현장 생산하는 현장 농민으로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외부의 IT 기술이나 다른 업종에서 이렇게 검증받은 어떤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농업에 많이
더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농업을 조금 더 풍성하고 우리 농민들이 조금 풍족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갖춰줘야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뭐 IT 업체들 중에서 이제 농업을 바라보고 시작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좀 예. 저희가 아쉬웠던 건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농업 현장에서 느끼는 페인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되게 단순한 건데 ERP 적용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업에도 ERP가 필요. 그렇죠. 이제 예. 생산이 예, 그렇죠. 하다 못해 내가 얼마큼 생산을 하는지를 그렇지.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도 지금 이제 엑셀로 정리를 하다가 이걸 어떻게 자동화시킬 것인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예. 이게 근데 기존에 있던 ERP 프로그램들은 너무 회계 중심적이라서 예. 농업에 적용하기가 좀 힘들어요. 더군다나 저희는 이거 한번 들어가서 터치하려면 이렇게 장갑 벗고 막 가야 되잖아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농업형 ERP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다른 데서 너무나 단순한 건데 예. 우리한테 적용이 안 돼 있는 거. 그런 이제 굉장히 쉬운 솔루션이 나올 수 있지만 우리한테는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오히려 좀 이렇게 너무 과한 걸 생각을 하신다든지 네. 아니면은 아 저건 좀 쓸데없는데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좀 하신다든지 이렇게 네. 이제 포커싱이 약간 나가 있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현장의 페인 포인트가 뭔지를 좀 잘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아하. 예. 그럼 오히려 솔루션을 쉬울 수 있다. 농업에 어떤 ERP가 필요한지는 ERP 업체들도 잘 모를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네. 기존에 과거의 재래 방식으로 농사를 짓던 분들은 ERP라는 시스템 자체 존재를 모르실 일이 그렇죠. 꽤 많으시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저희 농업이 앞으로 시대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예. 농민들이 계속 줄고 있고 예. 예, 앞으로 식량 문제도 터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앞으로 미래 농업을 갖춰 나갈까가 중요한데 네. 거기에 포커싱을 두면은 결국은 세대 교체가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기존에 있던 농민들이 아니라 새로 들어올 농민들을 위해서 혹은 새로 우리가 개척해야 될 농업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어떤 뭐 연구 개발이나 정책적인 소프트웨어적인 지원 같은데 저는 아까 말씀 들으면서 평당 12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하셨잖아요. 유리는 네. 그게 1000평만 돼도 12억 맞죠? 네. 그 자금은 어디서 지원을 해주나요? 스마트 팜 그러면은 오케이. 저희 농장 같은 경우는 네. 농업 정책 자금 융자를 받았습니다. 또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네. 농업에 워낙 보조금이 많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셔서 예. 그런 건데 사실은 우리나라 소농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예. 보조금들은 그 농업인들이 최소한의 그냥 영농 생활을 네.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 같은 대규모의 농업법인들은 보조금을 받을 수는 없고요. 예. 예. 그 저희는 오로지 이제 금융권에 가서 융자를 받아서 오로지 경영적인 어떤 성과라든지 비즈니스 플랜을 가지고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건데 예. 조금 현장에서 조금 아쉬운 것들은 우리나라 농업이 규모화가 되려면 6,000평에 지금 유리온실을 저희가 시공을 할 때 시설 투자비가 60억 정도가 들었단 말이에요. 다 빌리신 거예요? 그렇죠. 다 빌린 거죠 지금. 본인 네. 돈 1억 나머지 50억 네. 뭐 이런지 많이 빌리셨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어찌 됐든 스트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수익 이 적자가 나면 안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우리 또 농업에서 현장에 지금 같이 생계를 제가 책임지고 있는 직원들도 있고 예. 이런 분들 다 생각을 해야 되니까 적자가 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 규모가 조금 더 늘어나야 네. 사실 우리 경쟁력 있는 한국 딸기 농산물이 수출도 원활하게 될 것이고 유통 하는 단계에서도 생산자의 파워가 자꾸 커지기 때문에 예. 저희가 꿈꾸고 있는 것은 결국은 생산하는 사람들의 내 생산물에 나의 브랜드가 달린 생산물을 만들고 생산자들이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는 그런 농업 환경을 꿈꾸고 있는 건데 그러려면 예. 규모가 조금 더 커져야 되고 물량이 있어야 되는데 와. 이게 확장하기가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게 커지려면 네. 돈인데 돈을 다 융자를 해야 된다면 네.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 융자 말고는. 뭐 저희 같으면 뭐 누군가 투자자들이 전략적인 투자자나 예, 혹은 재무적인 예. 투자자가 나서주면은 좋을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 1차 산업을 전문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투자 업계에 그런 애널리스트들도 없고 예.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관심도도 좀 없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VC들이 관심을 가져. 왜 그럴까요? 왜 없을까요? 왜 VC들은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우리나라 농업을 인더스트리로의 농업을 바라보는 정서가 아직은 없죠. 우리나라에. 농업은 그래도 어찌됐든 보호해야 되는 것들, 예.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 아하. 이런 어떤 감성적인 접근이 아직은 남아있고, 예. 예. 그다음에 왜냐하면 농업도 사실은 경영형이잖아요. 그렇죠. 경영을 하는 것도. 그러면 예. 충분히 ERP도 있어야 사업성이 되고. 있고 수익성이 확인이 되면 투자금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또 이렇게 투자자들한테 수익을 돌려주고 예. 또 좋은 먹거리를 생산해서 소비자들한테 사랑받고 그런 것들이 농업기업에 존재하는 이유일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시장이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네. 펀딩이 전혀 없나요? 전무해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예. 모태 펀드라든지 이런 데도 조금 노력이 있기는 한데 네. 사실은 금융업계에서 농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보니까 이거보다는 그냥 손쉽게 특히 스타트업 VC들 같은 경우는 당장에 수익 멀티플이 커져야 되니까 10배 뭐 100배 이 정도의 대박 터트리는 비즈니스를 와. 생각을 하시니까 저희처럼 예. 1차 딸기 산물을 중심으로 규모를 늘려 나가겠다라는 이런 모델에 대한 흥미를 있어 하시지는 않죠. 근데 아까 그리고 엑시플랜이 엑시플랜이 안 나오고 수익률과 엑시플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스타트업들을 바라보는 VC들 같은 경우에 약간 그 농업계로 들어오는 자금들은 꽤 크거든요. 꽤 예. 큰데 이것이 1차로 흘러 들어가지 않고 주로 이제 약간 좀 가공품? 스마트팜이라든지 아, 예. 그러니까 그쪽으로 좀 IT 쪽으로 많이 예. 그러니까 농업 쪽 IT 혹은 농업 쪽 가공 이제 이런 예. 쪽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고 있고 1차 중심으로는 흘러 들어가고 있지 않은 게 수익률이 맞지 않다라고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보통 예. 스타트업 한 뭐 10개를 투자를 하시면은 9개가 실패를 하더라도 나머지 하나가 대박을 터뜨려서 예. 나머지 9개를 커버하는 시스템들을 많이 찾고 계셔서 예. J커브를 그리시기를 항상 바라시는데 그렇죠. 아, 예, 근데 1차 같은 경우는 역량에 검증받은 농부라면 사실은 마이너스가 날 일은 없거든요. 하지만 이게 J커브를 그리기는 또 쉽지 않아요. 굉장히 이제 스테디하게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리츠 투자네, 리츠 저 지금 투자. 리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말하자면 좀 안정적으로 예. 따박따박 현금을 받아가는 체계로서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런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J커브를 바라보는 스타트업계도 있지만 예. 농업 쪽으로는 약간 스테디하게 이제 계속 현금을 받아가는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셔도 괜찮을 텐데 아직은 그런 인식이 없으시다. 아. 제가 만약에 금융권의 상품 기획자라면 예. 저는 농업을 대상으로 한 펀드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느낌은 대박이 아니라 리치 네. 같은 느낌으로 꾸준한 수익률을 만들어내거든요. 예. 그러니까 농업법인 체제로 운영을 하면 농산물 농업의 영업이익률이 보통 저희가 한 15% 정도를 목표로 저는 경영을 하고 있는데 예. 15%의 영업이익률을 내는 제조업이 흔치 않죠. 그것도 예. 꾸준하게. 네. 예. 예. 네. 아. 그런 경기를 안 타나요? 경기는 탑니다. 당연히 탑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렇게 약간 BEP 선에서 지금 굉장히 저희도 힘든 상황이기는 한데 네. 뭐 어느 정도 정상적인 경제 상황이라면 10% 이상의 영업이익률은 나는 게 농업이기 때문에 대신에 대박은 없어요. 아, 네. 막 50% 네, 네. 그런 대박은 없고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있는 연기금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들은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매력적인 인더스트리거든요. 네. 그 해외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굉장히 큰 농업 기업이 나오는 이유는 예. 거기는 하나의 산업군으로 농업을 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충분히 수익률이 보장이 된다. 그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률이 보장이 된다면 안정성을 찾는 투자자들은 매력이 있는 거죠. 농업이 안정적이라는 게 제가 살짝 이해는 안 가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봄에 갑자기 태풍이 왔다거나 이게 제일 무섭죠. 그리고 막 병충해가 들었다거나 네. 그럼 농산물 가격이 막 뛰었다가 떨어졌다가 네. 막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네. 보면 어떨 때는 어느 해는 폭망했다가 농사가 네. 어느 해는 야 이렇게 네. 많은 돈을 벌다니 네. 막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이 많이 있는 건 아닙니까? 그게 일단 노지 재배일 때 자연 환경의 변화를 그대로 맞는 농업일 때는 네. 그 그렇고. 말씀이 맞는 거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 원야로 들어오게 되면 시설이 어느 정도 외부 환경 변화를 컨트롤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농업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 작목들은 연간 매년 어떤 큰 파동이 없어요. 예. 딸기의 예를 들어보자면 예. 우리 2000년대부터 해서 20년간 예. 우리 국내의 딸기 소비량은 20만 톤입니다.
변합니까? 예, 별로 안 변합니다. 어. 왜? 왜죠? 예, 20만 톤이고 생산량도 네. 20만 톤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그,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딸기가 비싸서 많이 못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딸기 농가들이 많아지고 생산량이 예. 많아지면 딸기 가격이 현실화되고 더 내려오면 네. 소비는 더 늘어나겠죠. 그 대신 우리, 이제 이익도 네. 줄어드시잖아. 그렇지만 제가 이제 생산하는 면적이 늘어나죠. 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제가 의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구 동태학적 아. 변화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사실 5년 전에 예. 딸기 농가들이 12,000 농가 정도였습니다. 예. 예, 5년 만에 네. 지금 9,000 농가로 줄었고요. 아. 앞으로 5-6년 뒤에는 5-6천 농가로 줄어들게 될 겁니다. 예. 그거는 뭐 제가 그냥 뭐 점쟁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변화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아하. 우리 지금 농촌 인구에 농사를 짓는 인구들 평균 인구가 거의 60대 후반 70대인데 70 정도 되면은 마을에서 이장님 하시거든요. 예. 예. 가장 젊으니까 이장을 하라는 거예요. 청년.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연로하신 우리 농민들이 돌아가시면 예. 5년 뒤에는 우리나라 농민들의 숫자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만큼의 생산을 해내려면 누군가는 그 자리를 채워야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우리 농업의 그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세대 교체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스마트 농업이 화두가 되는 거고 시설 원예나 이런 것들이 자꾸 이슈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진국들은 전체 인구 대비 농업 인구의 비중이 약 1%에서 1.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1%라고 하면 5-60만 정도가 되면 1%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딸기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농촌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연령층을 보게 되자면 예. 그건 뭐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는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두 개의 화두가 나오는 건데요. 첫 번째가 농업인의 세대 교체. 예. 그리고 두 번째가 규모화 선진화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안 하면 사실은 농업이 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어려면 세대 교체를 하려면 어쨌든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돼야 되는데 그렇죠. 농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경험적인 요소가 맞습니다. 많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사실 정부에서 많이 추진하라는 게 청년 농업인들을 많이 키워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네. 농업에 있어서 세대 교체가 과연 40대 이하의 20, 30대 청년들 많이 세대 교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 사실은 저희는 오히려 사회적인 경험이 좀 있고 예. 그리고 가급적이면 자산도 조금 있는 40대에서 50대 초중반까지가 지금 우리 프로님 같은 분들 예, 예, 네. 예, 그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 농촌 사회로 빨리 아하. 흡수가 돼야 되고 자연스럽게 트랜지션이 아하.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예. 지금 20, 30대 청년들이 70대 농부들을 멘토로 삼아서 농업 환경에 적응한다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은 아주 고령층 아니면 예. 농업을 바라보는 청년들 진짜 20대 후반 예. 사회 경험이 없고 예. 자산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이 청년들이 지금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중간에 브릿지 세대가 없는 거죠. 우리 농업의 현실에서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저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농업 이런 걸 알아본다고 예. 해서 청년 농업 이런 것 쭉 제도를 알아보니까 만 39세까지예요. 맞습니다. 네, 제가 네.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아무것도 진지하게 없고. 알아보고 있다니까요. 네. 아무것도 없고 그 예. 땅을 빌리려고 해도 뭐 농지은행 이쪽에서 네. 우선순위를 따질 때도 청년 네. 39세 이하까지 나이 먹은 게 죄야? 그리고 내가 그렇게 뭐 많이 어긋나는 것도 아닌데 액면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은 청년들이 예.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해주는 게 청년들한테 교육을 시켜주고 돈을 네. 빌려주잖아요. 예. 근데 과연 청년들이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고 돈을 빌려주면 성공을 하느냐 그리고 농촌으로 올 거냐 저는 좀 캐션은 있거든요. 예.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5년 후에 빚쟁이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대부분의 청년들을 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 40, 50대는 조금 다르거든요. 어쨌든 경험이 있으세요. 경험이 있으시면 이분들이 그러니까는 농촌으로 들어올 수 있는 브릿지들을 조금만 더 마련해주면 요인들을 네. 조금만 마련해주면 이분들이 청년들의 멘토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딱 그 나이 때 왔고 예. 그래서 바라볼 수 있는 멘토 혹은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비전이 농촌에 있으면은 예. 청년들은 스스로 올 거라는 거죠. 그렇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는 청년들의 이제 취업률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농업 쪽에서도 너무 그쪽으로만 바라보는 거 아니냐. 근데 농업계는 농업계 자체의 논리로 바라봤을 때 이 세대 교체라는 거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야 된다. 네. 4, 50대가 농촌으로 유입되고 이분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고 진정한 청년들의 멘토로 클 수 있는 토양이나 예. 프로세스를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겁니다. 1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1분만. 뭐 광고 봐야 되나요? 아, 하는 걸 요거 마셔야지. 근데 갑자기 너무 혹해 가지고 제가 좀 진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분만 쉬었다가 네. 이어가겠습니다. 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